가족들은 LA 카운티 셰리프에 신고를 한 후 실종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안 산층들을 따라 한인 여성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파세오 델마 1600 블럭에서 사고 당사자인 한인 여성의 밴을 발견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절벽 근처를 수색한 결과 200피트나 되는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 한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Notified us. We responded and with the assistance from Los Angeles County Fire Department, we used their helicopter with forward-looking infrared sensing equipment. We located her body on the beach and paramedics rappelled over the side. She was still conscious, injured but not severely.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한인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하버 UCLA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과 가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팔로스 버데스에서 케이탄 뉴스 조한규입니다. 이민자들이 정부의 무료 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공공 보건 프로그램 이용이 촉구됐습니다. 김인욱 기자입니다. 이민국과 LA 카운티 소셜 서비스 관계자는 오늘 아태 법률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를 위한 보건 권리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메디컬,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켈빈 롱그로프는 이민자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장기 치료를 받거나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메디컬이나 푸드스탬프, 모자 보건 혜택, 학교 급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컬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상이지만 임산부나 이머전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are not here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you can qualify for Medi-Cal, but you are on what we call limited scope. You can get your pregnancy related services and any emergency services that you have that happens.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CareWorks 같은 현금 보조 혜택, 메디컬이나 다른 정부 기금으로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 있을 경우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 혜택은 연령과 가주 주민 여부, 합법적인 거주,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비록 원하는 프로그램 수혜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몇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민우입니다. 한국자동차그룹이 달려온 지난 세월은 한인사회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한국자동차, 범원 시보레 뷰익, 하우스 오브 기아, 가든그로브 기아, LACT 현대, 가든그로브 현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한국자동차그룹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와 정성을 약속드립니다. 소스 정통 중국 요리가 금방 만들어져요. 하우스 히노이치 두부 왜 맛이 싱싱할까요? 좋은 콩맛과 깨끗함을 철저히 지키는 생산 과정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금방 만든 것 같아요. 하우스 히노이치 두부 맛이 싱싱. 우리는 모두 다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 없고 자유로운 꿈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예술은 꿈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슈퍼로토 플러스 잭팟이 훨씬 커졌습니다. 슈퍼로토 플러스, 당신의 꿈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드 캘리포니아의 러널 맥도날, KCI TV 그리고 립은 아시안 파시픽 모범생들의 진심을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나날이 늘어나는 우수한 커뮤니티 모범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직접 관련된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들을 뽑아 1,000불의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신청서는 각 학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또는 KCI TV 320-478-18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감 날짜는 3월 11일입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한인 청년들이 잇따라 피살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8시경 신 요셉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괴한의 충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신 씨는 실버스프링 소재 그랜드 체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머리에 한 발의 총격을 받고 쓰러져 베데스다의 서버벤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공인의 계사 유원식 씨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20분경 유 씨 아파트에서 유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유 씨가 최근 한국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 비자 수속이 끝나는 대로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헬리콥터 작전 중에 적의 공격으로 사망한 7명의 미국 특수부대원의 시신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시신은 오늘 독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후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사망한 7명 미군 중에는 2명의 캘리포니아 출신이 있습니다. 카마리오에 거주하는 27살 미 해군 조종사와 세크라멘토 인근의 우드랜드 힐즈에 거주하는 34살 네이비 실 요원입니다. 이들 가족들에게는 어제 사망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아프간전이 개시된 이래 가장 대규모의 공습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폭력 사태가 통제의 불능입니다. 이 소식들을 종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아나콘다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르데지에 가한 폭격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며 이 폭격이 적군의 많은 희생을 냈으며 그들의 저항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흑백 비디오 테이프는 지난 3일 작전 수행에서 F-16 전투기가 잠복해 있는 알카에다 적진을 폭격하는 모습과 어제는 산 위에 있는 건물과 트럭에 두 대의 미사일이 발사돼 폭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에 공중 낙하 부대와 산악 전문 부대 등을 포함해 모두 1,000명의 미군 장병을 투입했으며 200명의 유럽 특수부대원, 아프간군 등 약 2,000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병들이 저항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르데지 지역에 미군이 이끄는 서방 동맹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맹렬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격렬한 폭격이 감행된 데 이어 두 대의 미 F-16 전투기들은 가르데지 외곽 탈레반 은신기지에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잔병들은 지난 2일에는 미군을 격퇴시키는 등 강경하게 저항하고 있어 미국과 아프간 관리들은 그 소탕 작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칸다하르 바그람 공군기지가 아나콘다 작전의 주 사령부로 대규모 병력이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5,600명의 미군 대대는 아나콘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그람 기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이 연일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5일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살 폭탄 테러와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무장 헬기를 동원해 반격에 나서면서 하루새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일 새벽 텔아비브의 한 식당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 북부 도시 아플라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자살 테러로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에 의해서 살해됐고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 두 발을 발사해 세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라말라에서는 이스라엘 헬기가 차량에 로켓 두 발을 발사해 차에 타고 있던 아랍파트의 정예 호위대 대원 세 명이 숨졌으며 가자시티에서는 강력한 폭발로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고 예루살렘 동쪽 아랍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폭탄이 터져 팔레스타인인 4명이 다쳤습니다.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샤론 총리는 폭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음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했던 런던과 마드리드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폭등세에 이어 기술주는 오늘도 반도체주 주도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는 그간 가파르게 오른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8% 상승한 1866.30을 나타낸 반면 다우 지수는 1.45% 밀린 14,433.42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거래소 시장이 15억 4천만 주, 나스닥 시장이 20억 5천만 주였습니다. 기술주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도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은 모건 스탠리 딜위터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주가가 2.87%나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나 상승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유통, 생활용품, 산업용품 관련주들이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증권, 천연가스, 유틸리티 주 등은 올랐습니다. 우량주 중에서는 이스트만 코닥, 홈디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월마트, 인터내셔널 페이퍼, 한유엘 등이 밀린 반면 인텔, 맥도날드, JP모건, 월디즈니,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상승했습니다. 멕시코 한인 두 명이 심야에 현지인들로 추정되는 떼강도에게 살해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 2시경 멕시코 시티 남동쪽 40km 지점 푸에블라주 방면 고속도로변에서 강성수, 이준하 씨 등 한인 두 명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현지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강 씨 등은 멕시코 시티의 한 한인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1시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강도로 돌변한 택시 운전사 등 일당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무술 유단자인 이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이 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미 허벅지를 흉기에 찔려 신음 중인 강 씨도 머리를 내려친 뒤 달아난 것으로 현지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2002년 서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벌라이 헤즈 골드스 코스트에서 벌어진 퀵실버 프로 2002 대회에서 월드 챔피언 써니 가르시아가 네 종목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남가주는 아침에 안개 끼는 지역 많겠으며 구름 많이 끼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은 LA 64도, 토렌스 67도, 벨리 70도, 롱비치 65도, 파사디나 66도, 얼바인 63도, 리버사이드 69도, 샌디에고 60도로 예상됩니다. 5일간의 주간 예보입니다. 대부분 구름 많이 끼는 날씨 보이겠으며 목요일에는 50% 확률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LA 낮 최고 기온은 62도에서 7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TAN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